겨울이네 모르는 사람한테 소일 맡겨서. 분명 예방접종은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라고 했는데. 유진 씨, 사실 어제 겨울이가 예방접종 핑계로 당신 장인어른 접견 가려고 했었어. 뭐? 접견? 그건 나 막았다고 했잖아. 나도 뭐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내가 못 만나게 하려고 같이 따라갔던 거야. 뭐? 그런 거였어? 씨, 내 이 여자를... 유진 씨, 그러지 마. 지금 겨울이가 제일 힘들 거야. 그리고 내 잘못도 있어. 나라도 잘 챙겼어야 됐는데. 우리 소희 어떻게... 우리 소희... 우리 소희 어떻게... 미안해. 소희야... 소희야... 에라야, 나 이렇게 가만히 집에 있을 수가 없어. 나 좀 도와줬으면 해. 저, 확인하면 전화 줘. 안 되겠어. 나가서 찾아봐야겠어. 어? 겨울아, 어디 가게? 큰아버지, 저 소희 찾으러 가봐야겠어요. 안 돼. 너 그러다 다쳐. 소희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 채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. 저 소희 찾으러 가야 돼요. 겨울아, 겨울아. 겨울아, 그러면 내가 같이 갈게. 내가 소희 찾아줄게.